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멤버십 가입과 구독,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올 1월 말일에 장미행초 구입하여서 꽃 피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동안 앵초 종류를 몇 가지 키워봤는데 겨우 요거 장미행초 한 가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해주면서 좀 잘 키우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한 포기였는데요. 6개월 동안 키우다 보니까 두 자구가 생겼어요. 가을에 포기 나누기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너무 약해 보여서 그냥 나누기 안 하고 심어줬습니다. 앵초 개화 시기는요, 이른 봄이라고 해요. 노지 월동은 안 되고요. 2도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베란다에서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도요. 분갈이 후에는 바로 목적광을 보여주면 안 되고 그늘진 곳에서 며칠 요양을 해줘야 되고 높은 온도는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서늘한 곳에서 키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거실 창 바깥에서 키웠더니 이렇게 잎이 좀 많이 변하면서 탔어요. 키우는 장소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햇빛 좋은 장소, 창가나 베란다에서 키우면 좋고요. 여름 직광은 피하고 여름엔 서늘한 곳에서 키워야 좋다고 합니다. 물주기는 잎이 말리거나 잎이 처지며 이특이 말랐을 때 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흙수까지 마른 듯하고 잎이 약간 처졌을 때마다 물을 듬뿍 줬습니다. 잎과 꽃에 물이 묻지 않도록 저면 간수해주면 좋다고 해요. 심한 건조나 과습은 피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키워보니 물을 아주 좋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종자번식이 있는데 6월부터 7월에 뿌리고요. 온도는 15에서 20도 유지해주면 좋고요. 용토는 부엽토가 많이 있으면 발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잎이 시드는 이유는 분갈이, 몸살, 물 부족, 갑자기 실내에서 실외로 나와 있을 때 등이라고 합니다. 잘 키워서 내년 이른 봄에 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